중국이 자신들이 김치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백과사전 기능에서 왜곡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김치 원조 논쟁을 회피하겠다는 의도인 건지 최윤정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입니다. 한국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김치는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버젓이 적어놓고 누리꾼들이 수정할 수 없게 잠금 조치마저 해놨습니다. 지난달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적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정정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바이두 백과사전도 위키백과처럼 검증된 네티즌들의 어떤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김치에 관련된 부분을 편집 못하도록 막아놨다라는 거죠. 바이두의 이러한 조치는 정정당당한 논쟁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치 진위 논란은 지난달 불거졌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기구 ISO의 표준으로 인정됐다며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돼 중국의 김치가 세계 표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ISO는 한국 김치와는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KIMCHI 김치라는 명칭으로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파오차이와는 다른 식품입니다. 정부는 우리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